자, 배틀 트립! 네, 반갑습니다. 아, 자, 오늘 네. 네, 배틀 트립의 특별 MC는 귀여운 아, 귀엽네요, 정말. 네, 우리 네. NC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배틀트립을 엄청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랬구나. 네, 네. 오늘 열심히 배워가서 네? 제가 다음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여행 계획 짜서 가셔야죠, 직접. 네. 그죠? 만약에 가신다면 누구랑 여행 가고 싶으세요? 저는 뭐 친구랑도 가고 싶고 네. 한데 가장 가고 싶은 사람은 저희 부모님, 아. 엄마. 왜, 왜요? 그, 너무 바쁘시고 아이고, 저희 아이고. 부모님이 맞벌이시다 보니까 아. 맞아. 그 휴가 기간이 안 맞아서 예, 예. 여행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같이 여행 가면 네. 너무 좋겠네요. 아, 진짜 네. 의미 있겠다. 딸이 네. 준비한 여행. 아. 너무 좋죠. 자,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냐 하면 네. 오늘 주제가 말이죠.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여행. 아, 그렇죠? 너무 좋죠. 네, 가족여행. 가족여행.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은 선후배인데 거의 가족 같은 그런 케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여행 설계자분 네 분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두 분은 아무래도 드라마를 통해서 네, 친해지신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친엄마의 친딸로 나왔어요. 아, 실제는 언니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선배님이라고?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엄마라고? 진짜 엄마라고 부르요? 작품을 같이 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좋아요, 정감 있고. 아, 그래요? 두 분은 어떻게 딱 보기에는 약간 술친구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드라마는 아닐 거고. 그죠, 약간 술친구 네. 느낌 있죠? 아, 일단 저는 이제 뮤지컬을 통해서 아~ 네, 아이언 마스크에서 이제 뭐 아버지와 아들 같은 느낌. 뮤지컬하고 또 엄청 친해지거든요. 큰 아들이 네. 얘랑 동갑이에요. 아~ 맞아요. 네. 야, 그럼 어떻게 호칭은 어떻게 해요, 선배님? 전 선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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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전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네. 산들이까지 아파. 네. 네. 근데 현우 씨랑 어떻게 여행 좀 잘 맞았나요? 어땠어요? 겁나 잘 맞았어요. 아니, 무슨 아이돌이 이렇게 많이 먹어? 무슨 아이돌이 이렇게 많이 먹어? 아, 너무 먹어. 진짜. 아, 미치겠다. 뭐만 보면, 어우, 맛있겠다. 어, 복지야가. 계속 이것만 해요. 아, 다행이다. 우리가 이길 것 같은 예감이 벌써부터 들어요. 잘 먹어야 돼. 사실 되게 잘 먹어. 점수가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막 먹진 않아요. 네. 너무 아니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아. 거기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아, 예. 지금요? 우리도 잘 먹었죠? 네, 그래도 여배우보다는 우리가 좀 잘 먹었겠지. 아니, 근데 심혜진 씨가 네. 생각보다 되게 잘 먹었어요. 어떤 분이에요, 아. 심혜진 씨는? 심혜진 씨는 네. 파도 알 수 없는 양파 같은 여자. 양파 같은 여자. 맞아요. 여행 가셔서 많이 드셨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아. 술도 근데, 드셨어요? 아, 술은 안 먹었어요. 우리 술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여행 갔다 온 나라가 처음이었다 보니까 어머님 또 다녀오셨던 나라예요. 아~ 그래서 저를 좀 더 챙기시느라고 못 드시고 제가 좀 더 많이 먹었어요. 아~ 확실히 그 부자 여행이랑 모녀 여행이 다를 것 같은데 사실 모녀 여행은 너무 취향도 비슷하고 어, 뭐 그렇죠? 차도 좋아. 그렇죠. 엄마가 그리고 이런 옷 어울려 그러면 같이 딸이 봐주고 엄마 이쁜데 난 이거 어떻게 서로 봐주고 이런 게 그래서 여자들은 공항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해서 공항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걸어갈 때 사진 찍잖아요. 아, 서로 맞아요. 사진 찍어줘요? 걸어갈 때 이렇게 뒤에서 우리 계속... 사진 몇 장 안 찍었는데. 아 사진 찍고 부자 부자끼리 여행 가서 야 사진 찍자 이런 거 거의 없죠. 예예. 예. 어쨌든 오늘 가족 여행이에요. 가족 여행. 어떻게 보면 네, 여러분들 보시고 아 네. 엄마 아빠랑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 갔다 오신 거죠? 저희는 네. 세계 7대 절경에서 빛나는 우리가 다녀온 데는 바로 베트남의 하롱베이입니다. 아~ 베트남 음식 맛있죠? 아 정말 맛있어. 근데 이번에 보신 음식들 여러분 뭐 쌀국수나 무슨 뭐 짜조나 뭐 많이 보신 것들이잖아요. 네.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 진짜? 보면 완전히 처음 보신 음식들만 먹었어요. 보양식인데 네. 진짜 휴지야 지금 한번 먹으러 가자. 진짜 최고예요. 두 번. 제가 몇 번 갔냐면 지금 6번 갔어요. 6번 갔는데 아쉽게 딱 한 번 지고 5번을 이겼어요. 와. 아, 좋습니다. 자 어디 네. 다녀오셨는지. 저희는 홍콩 다녀왔습니다. 와. 근데 오늘 약간 저희한테 유리한 게 많이 있어요. 한정단이 여자분들이 많아요. 아~ 로망. 네, 맞네, 여자분들이 맞네. 많고. 그리고 여기 여성분들이 많아서 홍콩을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기 산들이가 있잖아. 아~ 무조건이야. 그런
네, 그런 너무 호언장담하지 마시고. 아니, 시민 씨 홍콩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예전에 네. 그 20대 때 네. 제가 그 왕가희 감독 그 프로덕션에 계약이 돼 소속 배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홍콩을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홍콩의 가이드 격이에요. 맞아요. 아, 그럼 이나 씨 너무 편했겠네요. 네, 제가 생각한 홍콩은 정말 그야말로 뭐 야경, 쇼핑 이렇게 생각했지. 진짜 맛있죠? 음식이 맛있죠. 눈이 이렇게 뻥. 이렇게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음식은 또. 그래. 오늘 어쨌든 가족 여행 대결은 홍콩 대 하롱베이. 하롱베이 대 홍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공정하게 판정해주실 100분의 판정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부터 먼저 가볼까요? 하롱베이 먼저 가볼까요? 네. 예, 예, 좋죠. 그 하롱베이 보는 코스가 있거든요. 네, 네. 예, 예, 예. 기본은 해주셔야죠. 근데 한 번도 안 타본 걸 타봤어요. 아, 그래요? 경비행기는 타보셨죠? 예를 들어서 조그만 네, 비행기라든가 뭐. 네. 근데 수상 비행기 타보시죠? 수상 비행기. 물에 내리는 거. 물에서 네. 뜨고 우와. 물에서 내리는 거. 그걸 위험해. 탔어요. 네. 10대 절경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걸 타고 올라가서 요만한 섬부터 큰 섬, 작은 섬 막 그냥 아우 섬들이 그냥 어찌나 많은지 그걸 위에서 타본 거야 이렇게 쭉. 너무 잘하죠. 자, 저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들리의 투어, 두 분이 다녀오신 베트남 하롱베이 여행기 함께 오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어니포 산들입니다. 네. 이렇게 제 주문. 안녕하세요. 박준규입니다. 아, 노래 잘하죠, 진짜. 네. 아유, 민망하다, 야. 진짜 민망하다. 몰라, 너 솔직히 누군지 잘 몰랐는데. 아니, 처음에 그걸 관심 없으면 모를 수도 있다. 아, 그럼요. 너 나 잘 몰랐잖아. 아, 뭐, 예. 뭐? 예. 근데 너를 보고 무대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아이돌들이 이렇게들 잘하는구나. 아, 근데 그중에 못한 애도 있었는데 누가 제일 잘하는 거야. 아, 산들이 잘하죠. 산들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선배님. 우리가 가는 곳이 인정받고. 그 가는 곳이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가면 진짜 장관이 펼쳐지는 뭐 그런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이 베트남 하롱베이로 아, 가자 이거. 너무 좋아. 줘봐. 섬들 봐. 이게 뭐야? 그냥. 바다 위에 저기 약간 바위섬처럼 저기 만 년 전에 저 물속이었대요. 웬일이 야, 너는 원래 네. 여행 스타일이 어떤 거야? 뭐 이렇게 캠핑하는 거 좋아해? 아니면 저는 그냥 좀 액티비티하게 노는 거. 하롱베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가? 그 이거 뭐죠? 이거 카누? 카누. 카누 타면서 이렇게. 아, 그런 거 싫어해. 싫어하세요? 그 더운데. 카누. 맞아. 카누 힘들죠. 운전되는 거 안 좋아해요? 저거 진짜 힘들어. 재밌지만. 너 바다 들어가는 거 좋아해? 좋아하죠. 모래 밟고 이러는 거? 네, 좋아요. 아, 그래. 난 별로 안 좋아해. 왜 물어보신 거예요? 왜 물어보신 거예요? 낚시는 좋아하세요? 낚시 싫어요. 트레킹.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미쳤어? 그럼 뭘 트레킹을 하러 여행, 해외까지 가.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개그 커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준규 씨는 그냥 보양식이랑 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편한 데서 자고 네. 이런 걸 좋아해요. 뭐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루하루씩 이제 컨셉을 자기가 원하는 컨셉을 짜는 거잖아. 아, 하루하루? 너를 위한. 네. 이틀, 2박 3일이니까. 아, 그렇게 해보자. 아들의 여행, 아빠 여행 이렇게 그렇지. 해서.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배님 카누도 싫어하시고. 아니, 괜찮아. 트레킹도 싫어하시고. 근데 궁금되면서 다 해. 내 스타일이 이걸 거지 같은 걸 왜 하느냐 하면서 계속. 자녀분들 계속 늦어지는데도 계속 조연 치려고 누구 불러다가 도대체 왜 안 찍는 거야? 계속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대본은 늦게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대사를 많이 줬어? 쓸데없는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이거를 계속 하면서 다 해. 신대래, 신대래. 이번엔 진짜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여행거리를 하나 만들자고. 쌍들리에. 그럼요. Right, baby, 쌍들리에. Right, 쌍들리에. Right, 쌍들리에. 재밌을 것 같아. Right.
하나, 둘, 셋. 쌍둥이! 데키리지, 맨. 컴온, 맨. 빅매치, 어? 너가 잘나가 싸줘가 저랑 아빠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 저건 아빠가 아니지 형이지 형. 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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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들. 너무 잘. 근데 진짜 많이 웃었어. 서로. 야, 흔들려. 그만했어요! 야, 하지마! 입을 벌리는데 입을 벌리는데 엄청 벌리세! 아, 눈으로 넣어도 되겠다. 귀엽다, 산들이. 야, 기대된다, 기대된다. 어우, 내가 저런 얼굴이었구나. 아, 대박이다. 하롱베이로 가자고. 어,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우와! 우와! 진짜 마술이가 절로 나와요. 저 봐. 저기 갇혔어, 이렇게. 너무 예쁘다. 선배, 저기 바위 오세요, 바위. 자연적이잖아, 그게? 네. 그거 만든 것 같아. 하나. 아, 사진도 찍었어. 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도 하롱베이 다 보는 거야, 한 번. 와, 내리는 게 진짜. 무서워진 거 아니죠? 아니, 안 무서워. 근데 지금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이게. 이거, 이거. 아, 이거. 반미, 이거. 와, 이게 반미. 아, 맛있겠다. 오, 이거. 아, 오. 아,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홍콩 괜찮겠어요, 저희? 어, 심혜진 씨 눈 많이 켜졌는데. 내가 먹고 싶어서. 아, 눈물 날 것 같아. 괜찮아요? 맛있어요. 우와! 저 트레킹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아, 저 너무 힘들었어. 오, 샌들리. 샌들리. 우리 집. 이거 여름에 못 키우고 있어요. 여름에 키우면 완전 더워. 겨울에 이거 키워놓고 있으면 따뜻하다, 집이. 자랑하신 거예요, 지금? 아, 저거 꼭 좀 찍고 싶었어요. 방에 있다는 사실. 저거 우리 집 저거 자랑거리. 아, 외국에서 외국 갔다 오면 저걸 누구한테 부탁도 해요. 한국 옮기고 요 정도 자리에다가 올린 자리를 거기다 만들어야겠다. 이거 하나 있어. 쌀 것도 별로 없더라고. 그냥 막 눌러다. 그래, 빨아서 입으면 되지 뭐. 그럼 아예 그냥. 뭐. 잠시 후 봉에서 뵙겠습니다. 산들아 기대, 내가 잘해줄게. 아, 집에서 저렇게 입고 계세요? 네, 가운 입. 오케이. 가운 안 입어요? 와, 아이돌은 아이돌이네요. 신발이랑 모자랑 뭐. 그럼 봉에서 봐요. 안녕. 시간 동안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아, 진짜. 어, 다 기억난다. 보통 진짜 하노이 경유해서 들어가는데 네. 하이퐁이 생겼어요. 하이퐁이 생겼어. 거기서 바로 가기가 가까워요. 그래. 하노이 들렸다 가면은 버스로 한 4, 5시간을 가야 돼요. 제가 하노이 통해서 갔었거든요. 네. 새로운 막 개발하는 도시더라고요. 네, 역시 이제 공사하는 데가 많아요. 아, 베트남은 일단 오토바이는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나 하이퐁. 하이퐁 공항. 하이퐁 공항. 아니, 근데 확실히 따뜻하네요. 진짜. 아, 따뜻하기보다 시원한데? 난 괜찮은데? 야, 25도면 딱 좋죠. 아, 너무 좋죠. 제일 좋아요. 자, 우리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네네. 시내로, 하이퐁 시내로 들어갈 건데 네. 여기서 택시 타고 한 15분이면 간대. 택시요? 응. 이렇게 사들 택시를 타면 네네. 바가지 요금 씌우고 맹크가 있는 택시를 타야지. 아~ 이게 아무거나 타면 바가지 요금. 아~ 말린. 말린. 말린 택시? 말린 택시. 하이퐁 시티. 하이퐁 시티? 응. How much? 몇 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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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터로 간대? 네네네네. 왜 미터기 있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 문자 한 거 써요.
아니, 풍경이 허해. 그치, 일단은. 일단 뭐 공항이니까. 아니, 근데 여기 신도시인가 봐. 와, 이 점점 뭔가 베트남스러운데요, 느낌이? 그치, 여기 옆에 좀 뭐 있지. 와. 야,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 스쿠터가 인구 수만큼. 야, 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근데 이게 다 룰이 있어. 어디 룰이 있어? 사고 안 나. 우리 있더라고. 네, 그냥 건너도 알아서. 네, 천천히 가야 된대요, 걸어 가는 거. 너 그 요즘 유행하는 거 알지? 샌드위치. 샌드위치요? 베트남 샌드위치? 샌드위치. 어, 알죠, 알죠, 알죠. 근데 그게 떠먹는 거로 돼 있대. 그러니까 꼭 생긴 걸 뭐라 그럴까? 아,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이야, 그거는 진짜 그거야만. 이 산들이가 이게 좀 좋아할 만한 거를 내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이퐁 반미차오, 반미차오 이게 해봐요. 여기 이런 게 있고 국물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반미차오 얹어서 요거를 아 저거 어떡하지? 저거 먹고 싶지. 네. 저거 진짜 큰일 나요. 저거 한번 먹으면. 아야. 아, 그냥 반미도 맛있는데. 아, 저희 소세지가 저거 왜 저래? 아, 제가 고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사람들이 잘 못 먹는다 그랬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고수를. 아, 고수 떴어요? 고수 완전 떴어요. 아~ 진짜. 뭐야 이게? 근데 너 이거 계산법 알아? 이게 네. K가 네. 만이래 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면 42만 동이면은 42만 동이요? 잠시만 아니 그게 아니라 4만 2천 동 4만 2천 동 4만 2천 동 네. 4만 2천 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만 2천 동 여러분 우리 K가 0003개를 붙이는데 이거를 4만 2천 동 네, 4만 2천 동에서 0을 하나 빼요 4천 200원에 반 언니 왜 줬어? 2천 100원 2천 100원이란 얘기야 저게 와 진짜 싸다 그건 뭐예요? 아 그냥 한국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뭐 이거 주지 말지. 네. 이걸 줬으면 우리가 금방. 만미차? 이게 만미차?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거 42? 이거? 네. 어, 이거. 아, 오락입니까? 이거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다섯 개인데 지금. 아니. 오, 예. 이게 이제 원래 먹는. 먼저 생각하는 반미인데. 근데 정시아씨. 아, 저 때는 어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아니, 빵을 이렇게 넣으면서 찍어서 먹는 거야. 네. 빵도 아주 따뜻하게. 빵도 와. 너무 맛있고. 진짜. 저렇게 나오는 아니, 거야. 아니, 뭐야. 아, 이게 너무 맛있겠는데. 아, 저렇게 다 해서 2,100원인 거예요? 네, 2,100원. 엄청 싸다. 베트남은 엄청 싸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와, 자,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했어야지. 열립니다, 이제. 드십니다. 와, 눈 좀 봐. 쟤 눈 왜 저러지? 아, 몰랐어요. 본인이 저러는 걸? 어, 저 잘 몰라요. 나는 계속 봤어요. 아. 소세지하고 고기하고 뭐 감자튀김도 들어있는데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 카레 느낌도 나고. 굳이 따라 갖다 붙이자면 카레. 네. 색깔도 그렇고. 근데 버터가 많이 들어간 카레? 카레 느낌이에요. 어, 버터가 많이 들어간 카레 느낌. 어, 옆구리에 가서 딱 붙겠네요. 네. 그게 고수야. 맛있어요? 나는 맛있어.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 어떤 맛이 든지. 너 고수 먹을 줄 알아? 먹은 먹죠. 좋아진 아직 먹어는 봤지? 네, 먹어봤어. 샴푸만. 샴푸만. 아, 응. 아 신기하다. 아니, 근데. 재밌겠다. 근데.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아, 지금부터 고수에다가 막 이렇게 쌀국수 고수 잔뜩 넣은 거 먹고 먹겠다. 아, 그런 사람 있었어. 아니, 저도 처음에 싫어했거든요. 아, 저도. 근데 처음에 한 이상했어요. 일주일 만에 바로 네. 중독. 저 엄마 드시고 저거 못 먹어요. 아, 저걸 먹어야 돼요. 그걸 먹여야지. 금방 있어. 무슨 엄마가 그래? 어? 엄마? 먹여야지. 맛있는 건데. 그만 좀 때리려고 그래. 저 눈 좀 봐. 어떡하냐, 너. 신기하다. 잘 먹더라고.
잘 어울리지, 소스랑. 너무 맛있어. 너무. 화장품 냄새 안 나는데. 와. 맛있다. 고수. 더 달라고 하면 돼요? 좀 늦게 할 수 있는 거를 이 고수가 잡아줘요. 그렇지. 네. 전체적으로 엄청 약간 상큼한 느낌? 고수 못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수에 한번 꽂히면 이걸 이런 거 먹을 때 고수 없으면 못 먹어 이제. 아 그럼요. 심심하죠. 그럼 저 진짜. 이게 다 고수 없으면 이제 심심해. 그렇지. 근데 버터가 많이 들어간 카레? 컴온. 고수 어, 맞다. 오. 고수 추가하면 돈이 들어요? 그냥 고수. 아, 그냥 맞죠. 우리나라 깻잎 떠주세요 비슷한 거니까. 아. 아니 너무 매워서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못 먹었지. 고수 스타트를 잘 끊었네. 잘 끊었죠. 예. 너무 맛있었어요. 한 번 먹어. 이거 고수를 저봐. 저렇게 먹었는데 아이고 나오네. 진짜? 아이고. 이거는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하다. 너무 맛있어요. 특히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애들이 이거 쎄.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다. 고수를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 그래, 고수를 먹기 시작하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게 드신다. 맛있게 드신다. 저희 빵 추가. 아니, 뭐라고 해? 빵 추가. 근데 빵 추가가 150원이래요. 빵? 아, 진짜요? 아까 빵 추가가. 진짜 행복하다. 네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먹으러 가자. 어? 아 근데 고수 한 번만 더 시켜. 아 진짜로? 우리 이번 여행에 먹을 거 많아. 저 남은 거 지금 다 긁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일. 너 과일 좋아하니? 완전 쟤 과일 진짜 좋아하더라. 응? 난 과일을 잘 안 먹어서 비타민C로 먹어. 아, 선생님 제가 동남아에 또 맛있는 과일이 있거든요. 용과. 본 것 같아. 빨간색 이렇게 털난 거? 약간 열매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어. 아, 이렇게 가지,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나는 거? 예. 용과? 용과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나는 망고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나도 좀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근데 맛이 없, 그런 특별한 맛이 없는데, 그냥. 네가 좋아하는 과일 천국으로 왔다. 와, 이게 시장이네요, 시장? 과일 천국. 와! 과일 천국. 와, 과일 다 싱싱하더라. 아, 동남아는 과일이에요. 대박. 네. 과일. 여기서 무조건 과일 좀 먹어줘야 돼, 일단. 땅이 있다 그러죠. 아, 저것도 뭐야. 뭐 과일이 아, 저거 뼈 먹는 거 뭐야, 지금? 이거. 이거 뭐지? 여기 과일 가게 있다. 과일 가게 보자, 과일 가게. 야 이거 봐 배 있어 우리나라 배 오배 오배야 배는 역시 우리나라 배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야 와 약간 우리 못 먹어본 거 먹을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 이게 와, 슈가 애플이라고 우와 뭐야? 사과인데 슈가 애플이래 이게 처음 봐 어. 그 깡 어떻게 생겼지? 마마에 나오는 악마의 연배 같다 어 맞아 악마의 연배 열려 오. 우와 저 맛있어, 저 맛있어. 겁나 맛있어. 지금 무서워요. 껍질 무서워요? 맛있겠다. 게임 같은 데서 캐릭터가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맞아요. 맛있어요? 아. 망고 맛이 나지 않냐, 망고 맛? 약간. 맞는 것 같아요. 망고 맛. 어, 이거 먹어보고 싶다. 너무 맛있어요. 야, 저거 먹어보는 재미도 있다. 아니, 우리나라는 귀하니까. 아, 이거 사야 돼, 옛날인데. 맞아. 우리가 이게 우유과일이었구나. 우유과일은 뭐예요, 우유과일은? 몰라, 우유가 나오는데. 이 안에서요? 떫지 않나?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무슨 맛이에요? 분유 맛. 분유? 분유 맛이 난다, 분유 맛. 이게 감을 엄청 익혀가지고. 아, 감 같다. 약간 그런 느낌 나요. 감 느낌 나요. 술 맛이 나는데? 어? 그지?
싱싱하다. 파워치. 원킬러. 5만동? 한, 이거 한 3kg 사죠. 3kg, 3kg. 3kg. 3kg? 3kg나 사요? 그, 우리 저거 다 먹었잖아요. 네. 네. 끝에 끝에를 딱 잘라내고. 빨간색인데? 나 하얀 거 봤는데? 이거 보라색. 이게 더 달아요. 아, 네. 야, 그 색깔이 좋아. 빨간색이 색깔이 난다. 우리 보통 하얀색을 많이 보는데. 그럼 마지막. 아, 요건 왠지 더 달 것 같아. 손으로 만지면은 물들어요, 손에. 맛있어? 안 달아. 안 달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달아. 근데 먹을만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안 걸어요. 맛있겠다. 이렇게. 어때요? 하얀 용가람 맛이. 와, 너무 맛있어. 이게 같아요. 더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아, 봉숭아 물 들겠어. 그 손에 그냥 끼고. 아, 저거 때문에 난 더. 야, 수박이랑 딸기랑 섞어놓은 것 같은데. 오케이. 그만 잘라서 여기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저 좀 몰랄까. 몰랄까. 그렇죠. 몰랄까. 너가 잘라가 싸줘가. 아, 안녕냐 마나. 똥똥똥. 진짜 동네 형 맞네. 근데 다 알아들어, 이분들. 우리가 이 나라 말을 좀 다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오케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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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또 올게요. 와, 다른 것도 많다. 완전 시장통이네. What is this? 오! 오! 오, 우럭인가? 이거 뭐지? 생선. 저게 다금발이야? 다금발이야? 와, 오, 오징어가 저렇게 커. 와, 손하고 갑오징어 있는 거야? 갑오징어 있는 거 봐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걸로 할까요? 아, 이것도 맛있어요. 당연해. 뭐예요? 저게 이제. 맞지? 저거는 봉추 같은 거죠? 자몽, 자몽. 자몽이라고? 자몽. 근데 자몽이 하나도 안 쉬어. 아니, 완전 달달해. 15만 동. 15만 동 여러분, 7,500원입니다. 15만 동. 진짜 계산을 진짜 우리 계산 아니라고 정신없었어, 진짜. 야, 나 손가락을 했는데. 아니, 저 바본 줄 알았어요, 제가. 7,500원이구나, 이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네. 우와, 이거 봐. 우와. 와, 진짜 크다. 저 알 보세요. 알, 알, 알. 아이고. 이 핑크 자몽, 아, 이게 알이 핑크색이네. 알맹이가 크니까 진짜 맛있다. 이게. 와, 여기서 여름이... 침샘이 그냥. 안 쉬어, 안 쉬어. 진짜 잘 먹는 우리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구나.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아 맛있겠다. 아 갑자기 요란스 침이 너무 보인다. 저는 조금씩 자주 먹는 스타일인데 이 친구는 많이씩 자주 먹더라고. 많이씩 자. 이제 하롱베이로 가자고. 근데 우리 딸 택시 타야 되거든. 근데 네네. 여기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해서 블루투스 어플에서 된 택시가 있대. 아까 내가 찾아볼 테니까. 네네네. 내 핸드폰. 아까 너 날 따라와.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일단 가자. 가시죠. 하롱베이로. 오케이. 하롱베이. 고고세. 고고. 고고세. 고고. 놀이동산. 놀이동산이 있더라고. 어? 그 뭐지? 전망대가 이 동그란 거 그걸 뭐라 그래? 관람차. 관람차. 그 타는 게 있더라고. 너 그거 탈 줄 알아? 탈 줄 알죠. 고속 번쩍 없어? 아, 있어요. 근데. 있지? 네, 있어요. 이번에 가면 그 관람차를 한번 꼭 타자. 왜? 무섭다고 하셨으면서. 꼭대기 가면 전망이 그렇게 좋대. 그래서 그걸 탄대. 야, 근데 박중희 씨가 워낙 이렇게 좋으셔서 그렇지. 아버지가 좀 이렇게 안 놀아주는 아버지면 저렇게 못 갈 것 같아요. 다 맞춰주시니까. 놀이동산 좋아해 원래. 저 온다고. 이거 같은데. 온다고 연락 왔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지금 놀동산. 아, 여기 좀 머네요. 저희가 이제 하이퐁에서 하이퐁에서 놀다가 이제 하이퐁에 네. 찍고 깜짝 놀랐어. 우와, 뭐야? 한국 분들 많으시죠? 네, 아이돌. 네. 아, 너도 찍어줄게. 아, 예. 예. 예,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예. 자, 베트남에서. 네. 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놀이동산이래요, 이거. 아, 여기가요? 어, 어? 저희가 그렇게 큰데. 아, 베트남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두 군데로 여기 하나 우와? 있고. 와, 진짜 크다. 우와, 저 상수도. 케이블카를 타고 절로 넘어가면 저 대관람 쪽 보이죠? 네. 네. 저걸 타러 가려면 이 케이블카 타고 가서 저희가 저걸 타야 되는 거예요. 저걸 타면 하롱베이 다 보는 거야, 한 번에. 샌가든 프리. 어. 서브웨이 라인 프리. 오케이. 콜라이 프리. 프리. 오케이. 오케이, 땡큐. 우와. 어, 여기 기네스. 월드 레코드. 야. 케이블카 타워. 88.88. 230명 탈 수 있다는. 아, 그래. 와, 진짜 높아. 이게 기네스에 올라와 있잖아. 이 진짜 와, 버스네. 와. 와. 그래서 좀 무섭긴 했어. 너무 커서. 너무 크다, 진짜. 네. 어, 간다. 어, 야. 어, 야. 야, 이 놀이공원 갔다, 진짜. 어, 나 왜 요즘 이런 거 무섭지? 저는. 넌 괜찮아? 저 원래 무서웠어요. 그치? 아니, 이게, 아, 이게 덜컹덜컹 하거든요. 쟤도 무서운 게, 고소공포증이 둘 다 있어가지고. 아, 진짜. 되게 무서워요, 예. 네. 동남아시아 최고 규모가 여기 하나 있고, 저로 넘어가면 거기가 또 있는 거야. 와, 바다를 건너가. 뭔가, 뭔가. 뭔가 건너고 있어. 말도 안 돼. 이거 다리네, 다리. 60층? 오, 여기가 75층. 아, 야. 와. 와. 아, 이게 좀 약간 웨이브가 있네요. 네, 그리고 쭉 또 내려가고 그래요. 여기 위에서 또 내려보는 맛이 있잖아요. 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람이. 하늘 색깔 좀. 완전 요새예요, 요새. 요새네, 진짜. 우와, 대박. 야, 요새도 저런 요새가 있네. 야, 요새도 저런 요새가 있네. 요새도 저런 요새가 있죠. 그렇지? 네. 와. 요새 저런 요새를 만들죠. 그렇지. 네. 요새 만들었어요. 네. 계속 요새로 치는 거예요? 네, 요새로 계속 놀았어요. 아. 요새. 이겼다? 진짜! 진짜오! 어, 여기 있어. 슬라이드 있네요. 우와, 이것도 타구나. 우와! 우와! 어, 너 못 타고 못생겼다. 어, 이거 타러 가야겠다. 타구나. 우와! 우와! 못 타고 못생겼다. 이거 타러 가야겠다. 이런 만남 재밌어요. 네. 속도 조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브레이크 잡을 수도 있고. 타고 싶어. 이야! 이야! 루지 따라가자, 루지 따라가자. 오, 일단 이거를 출발하실까요? 이게 이렇게 당기면 멈춘다는 거죠? 오, 오, 야, 나 어디서 올 때? 아, 생각인데? 와, 재밌겠다. 와, 안 보여, 안 보여. 와, 안 보여. 안 보여. 너무 까매. 야. 너무 까매. 어, 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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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코스가
진짜 예쁘네. 네. 코스 예쁘죠? 네, 예쁘다. 이야! 이야! 브레이크를 없다. 야, 너 브레이크야! 야! 브레이크 손 넣지 마! 큰일 나! 이야! 아, 되게 신나서 웃는 것 같죠? 무서워서 웃는 것 같아요. 재밌어서 웃었어요. 앞에 손을 너무 칵 쥐고 있는데. 진짜. 너무 아팠어요. 네, 여기. 좋다. 우와. 이야. 여기 좀 웃었다. 무서워. 시내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도로가 나오는데. 아. 왠지 약간 도로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계속 웃고 있는. 재밌죠? 어. 재밌죠? 일단 대관람차 타기로 했으니까 대관람차 타. 너무 재밌어. 이게 타기 싫었다고 우리는. 아우. 아 이게 뭐가 무서워요. 이거 좋은데. 와, 난 놀이기구 못 타도 이건 타는데. 그래? 너무 천천히 가니까. 아. 한 번, 어, 무섭네 꽂히면 계속... 내려올 때까지 그 시간이 맞아, 너무 오래 걸려. 너무 무서워. 어, 잠깐만, 어. 15번. 어, 나 괜찮지. 어느새 또 코코넛 좀 저게... 들고 계세요. 아니, 아, 이거... 코코넛 먹어야 저희가. 먹어야 돼. 이, 아까 케이블카 타고 왔잖아. 이 랜드 자체가 한 250대인데, 이 대관람차 꼭대기까지 가는 이 높이가 한 230? 뭐 이렇게 되는데. 합하면 우리가 지금 저 꼭대기 올라가면 500m 올라가. 아우. 500m?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전망대가 한 500m 정도 될 걸.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저기 저거 관람... 게다가 산 위에 있으니까. 해발 250에 관람차 높이가 220대니까. 네네네. 한 500m 정도. 여기는 케이블카 타고 와서 진짜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같이 오실 수 있게. 여기 딱 부모님이랑 같이 오기 딱 좋겠네요. 근데 또 위에서 보는 또 저 풍경 너무 예뻐요. 예쁘긴 예쁜데 사진 바로... 좀 찍어야 돼. 밑을 보니까 무섭더라고. 아니 근데 두 분 지금 사진 한 장을 안 찍으시네요. 저희 저기서 사진 찍었나요? 찍을 시간이 없어서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둘 다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누가 이렇게 덜컹덜컹 한 신은 아니죠? 누가 막 이렇게 첫 신은 아니지, 지금? 왜 덜컹거리지, 무섭게? 너 나보다 더 무서워하는구나. 일어서. 어, 일어났어.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저 서볼까요? 오! 흔들려. 가만히 있어요. 에휴, 저만큼 흔들렸는데. 오, 오, 오. 야, 그만했어요. 야, 저 흔들려. 가만히 있어요. 에휴, 저만큼 흔들렸는데. 제발. 원래 제일 꼭대기에 딱 올라왔을 때 인증샷 딱 찍거든요. 근데 우리 맞아요. 사진 찍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사진 뜨시대요. 알수 없이 못 보겠네. 야, 이거 무진장 높구나. 내려가고 있는 거지? 너무 예쁘다. 예쁘죠? 예. 인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4분의 3. 아, 이 정도는 일어나서 탈 수 있지. 이제 서도 돼. 남자가. 진짜 이런 건 못 타? 다 내려와가지고. 다 내려왔어, 이제 막 따드는 거야. 배고파, 이제. 염소고기. 아, 이거 도전 한번 해봐요. 염소고기였군요. 염소고기인데, 진짜 한번 진심으로 꼭 추천하고. 이런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으면 되고. 이렇게. 초보. 아, 저게 보양식이었구나. 소스도 맛있는데 진짜 소금만 찍어 먹으니까 진짜 아.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 고기 자체가 맛있어. 염소고기?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요? 이때까지 네.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제일 맛있었어요. 아, 네? 진짜. 순이 형님도 제일 여태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슷한 고기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네.